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산 변호사 연결해서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도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오늘 자정쯤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있던데 저 오늘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이미 정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증인신문도 다 끝났고요. 징계위원들끼리 지금 의견에 대한 아마 토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결정이 거기서 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기자들한테는 거의 오늘 자정쯤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시간은 별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꼭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변수는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징계위원회 내부 토론에서 네. 뭐 윤석열 총장이 한 번 정도 속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지 들어주지 말할지 이제 그 부분도 아마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이겠죠. 네. 최후 의견 지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그 증인신문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섯 명에 대한 증인신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원래 신재철 검찰국장이 원래는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취소하면서 사실 신재철 검찰국장이 의견서 형식으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 의견을 좀 내겠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의견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속행을 주장하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실은 이 징계는 좀 끌면 끌수록 어떻게 보면 여론 형성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좀 커요. 특히 이제 절차의 공정성이랄지 아니면 징계위원회 어떤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는 것이 징계위원회 결정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스스로 유리한 결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충분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또 징계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 징계위원회를 좀 너무 신속하지 않게 천천히 예.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절차 자체의 어떤 흥결성을 자꾸 강조하면서 좀 시간을 더 버는 방법이 여론을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비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원래 예비위원이 있다고 하면은 원래 징계위원에 결혼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비위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근데 지금 그대로 4명으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앞으로 이제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이 4인 징계위가 일종의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대 하자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측면도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징계위원이 7명인데,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아니고 일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징계법에 보면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으면 예비위원회에서 유촉을 해가지고 징계위원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런데 법무부나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과반수가 출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비원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7명이 징계위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나면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이건 유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마 이게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다. 그런 부분을 이제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징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증인 채택과 네. 관련해서도 힘겨루기가 있었고 또 증인 네. 신문권 이걸 두고도 지금 네. 특별 변호인 쪽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징계위원회가 일단 신문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이렇게 그 당초 어떤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절차의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증인을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궁금한 거 또 비위 사실과 관련된 걸 묻고 끝나는 게 대부분의 징계위원회예요. 징계 절차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은 좀 특수한 사안이 있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반대신문권도 보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절차가 공정하고 또 징계 혐의자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위원회 자체만 신문을 하고 끝내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제 반대심을 할 수 있는 증인신문권을 이제 보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뭐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초 사실은 오늘 증인신문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네. 회의를 한 번 정도 더 닷새 뒤에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정까지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 의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징계위원회 입장에선? 징계위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측과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를 계속 재판과 같이 이제 속행해서 끌고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주장 그리고 징계위원회 문제점 이런 것이 계속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인제 징계위원회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징계 절차를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인신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증인신문이에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이제 최후 진술할지 진술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법무부에서 이미 비유 사실에 대해서 적시했고 거기에 대한 소명 대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진술이랄지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한기 속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늦다 하더라도 결론을 지금 오늘 내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는 결국 이제 징계위원장이 상당히 어떤 회의 같은 걸 주도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하는데 아마 징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징계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부담도 좀 덜 하고요. 근데 그 뭐 한 시간 남짓이면은 아마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징계를 청구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언론이 전부 다 뭐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그 징계 수위가 약간 좀 변화가 있다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정직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해임 결정을 하는 것 자체는 법무부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의 부담도 있고요. 또 여론 형세에 관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장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 징계에 의해서 해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법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고 또 해임 자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그 검찰청법이랄지 이런 거에 비춰봐도 이제 법원에서도 약간 법무부 측이 불리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절충형으로 아마 정직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견해가 좀 우세한데 네. 검찰 징계법 18조에 보면 말이죠. 네. 약간 일반 징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불리하게 이제 지금 4명이 징계위원이잖아요. 네. 그럼 과반수는 3명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불리한 결정에다가 더해가면서 유리한 결정으로 더해서 3명이 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설사 징계위원 중에 한 명이 해임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아니면 2명이 해임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나머지 2명이나 1명이 정직 의견을 갖게 되면 과반수가 되려면 정지 의견까지 합쳐져 과반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정지기로 결론이 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한테 최대한 유리한 의견이 모아질 그렇죠, 때까지 그렇죠. 과반수 의결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지기 지금 많이 지금 대다수의 많은 추측이 정지 6개월이냐 아니면 2, 3개월이냐 이제 그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정지 6개월을 주장하는 징계위원이 있고 정지 3개월을 주장하는 징계위원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과반속에서는 정지 3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지 3개월로 하면 해임이랄지 면직이랄지 징계 6개월보다는 좀 낮은 수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정치적 부담 좀 덜 수도 있고 또 뭐 한편에서는 지금 뭐 월성 1호이랄지 이런 뭐 수사에 대해서도 손을 떼게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어떤 직에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징계 수위는 낮추면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뭐 한 2개월 내지 3개월 되지 않나 그런 뭐 추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것은 다 추측이고요. 예. 뭐 근데 애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오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 측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정직이 나온다고 하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좀 더 설득력을 갖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비유사실의 정도가 전혀 인정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네.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사실은 해임으로 가는 것은 무리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죠. 네네. 근데, 비유 사실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데 정지 한 2개월, 3개월 됐다고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제의 측면에 네.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절충형으로서 징계위원회가 그런 선택을 좀 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윤 총장 측에서는 가처분 혈육등기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네. 권한 소송인 행정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I Get Enough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KBS 58분 날씨. 지금 충남 지방과 전라도 서해안 울릉도에 눈이 내리고 있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북 남부 전라도 내륙 제주도 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지방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 5에서 20cm, 전라도 서해안 2에서 7,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1에서 3cm고 충남 내륙 지방도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 눈이 쌓인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 12도 이하,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영하를 보이는 것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서울, 인천 낮 최고 영하 4도, 세종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대구, 울산 1도, 부산 4도, 제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8.6도, 습도 5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